보안 애들한테 감지기 박살 난 거 입에 올리지 말라고 지시했어. 해준 거 해줄 거 떠벌리지 말고 본론부터 말해. 내가 먼저 시작할까 본론? 서재현 비밀 공간에서 뭘 발견했는지 말해. 너 그것 때문에 내 더러운 손 다시 잡겠다고 이 난리 피우는 거잖아. 아니야, 은경이? 맞아. 비밀 금고 안에 있던 할아버지 유품. 그것 때문에 네 더러운 손이 필요해. 그 안에 들어있던 거 홍세현 친부 탯줄이 들어있는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였어. 탯줄 도장이라. 은기태 회장이 자기 진짜 핏줄인 홍세현만 손에 줄 수 있는 뭔가를 남긴 거네. 할아버지께서 자주 거래하던 은행에 비밀 금고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. 도장에 들어있던 탯줄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로 밝혀져야 그 금고에 있는 걸 찾을 수 있는 상황이고. 그 안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있다는 정보가 있어. 100억. 1000억. 어쩌면 그 이상일 거야. 위너 씨 집안의 상당량을 인수할 수 있는 돈이겠네. 너 줄게. 장명환,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 금고를 열어봐. 네가 그 금고를 열면 난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네 손에 쥐어줄 생각이야. 홍세현한테 그 돈을 넘기느니 날 줘버리겠다? 그거 갖고 뉴질랜드로 가. 가서 위너스만한 네 회사를 세우든가 알아서 해. 콜. 대신 계약금 주로 네가 해줘야 할 게 있어. 뭔데?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가족들 원상복귀 시켜. 리조트 다시 돌려주고 생활비 다시 지원해. 그럴게. 그리고 이 방에 날 가둬두지 말고 당장 족쇄 풀어. 감지기 더 이상 작동 안 해. 그거 말고 내 진짜 족쇄 금여사 네 엄마. 나랑 다시 파트너가 되려면 금여사 이 집에서 내보내.